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행하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행하자.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다른 설교 하나도 안 들어도 요 보면 요 말씀만 딱 들어도 이 생각할 일이 참 많아요. 말, 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모든 말,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에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일을 행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 하나만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모두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을 행하는 것에서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말에도 평강을 이루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평강을 이루어야 해요. 그리고 그 평강이 왜 필요하냐면 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한 몸.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평강으로 한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간에 평강을 누리려면 어떨 때 평강을 누려요? 부딪힘이 없을 때, 나눔이 없을 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사랑 안에 있을 때 평강이 누려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으로 한 몸을 짓도록 해주신 이 이야기를 계시록 1장 6절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이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강을 이루시기 위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그 화목의 관계,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집니다.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지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축해서 딱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사이에 화목의 관계,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은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어요. 해방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죄를 짓고 오셨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지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내가 너무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있고 내 판단이 올라오고 있고 내 어떤 육체의 감정이 올라오고 내 정욕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아지는 건 많으니까 싸움이 더 치열해져요.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인 것과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점점 더 알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내 안의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해방하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하셨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력이 올라와도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냥 바로 죄가 올라오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금방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강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평강을 내 마음에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나는 해방받아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아래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어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나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면 돼요. 아, 내가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고는 땅의 임금들은 이 땅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영의 역사가 내 앞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길 원한 것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를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은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질서나 권세를 허락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 권세자한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굴복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이 그러한 사람 때문에 눌리고 심령이 상하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니까. 세상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건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그 모든 것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누를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우리로 평강으로 한몸이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평강으로 우리가 한몸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평강하게 평안하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물어뜯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로 다퉈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화평함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심령이 화평함을 얻을 것이라. 내가 예수님하고 나 화평함을 이루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이웃과의 화평을 내가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이것도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교통이 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지 않다면 어떤 이론으로 분리를 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수직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만 초점들을 맞추세요. 그런데 이 수직 간의 화평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그 증거가 수평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 생각에 수직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어디를 가서 화평케 하는 수평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러니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주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주장이 되어져야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가지고 벗어버리셔야 해요. 생각에 지은 짐, 마음에 짓고 있는 짐, 이 짐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내 판단에서부터 옵니다. 자, 이 내 판단, 내 생각, 이 내 의에서 와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의가 나에게 어떤 짐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죠, 죄.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벗어버리고 내 판단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바로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그 평강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내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오는 것을 벗어버리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주장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은 유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볼 때에도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이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주장되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는 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그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언제 오세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의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너희가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평강하게 마음을 주장해라 라고 말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도록 맡기시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 성령 안에 내가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맡기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평안할 수 있느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맡길 수 있느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맡기면 돼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그분 안에서 반드시 구원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맡기려고 애를 쓰다가 갈 때는 도로 구부다리 들고 가요. 그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 내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내 생각에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벗어버리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네가 믿느냐.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요.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줄 믿고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아주 작은 문제, 내 심령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또한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합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답답하시다면 아주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시원해져요. 세상 방법으로도 뭔가 불안한 사람한테 깊은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거든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그러니 깊은 호흡을 함같이 주님 앞에 그냥 계속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오늘 여기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를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아직 기도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 평안하게. 내 생각도 평안을 주고 내 마음도 평안을 주니까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게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그도 맡기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내가 먼저 평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평안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말로만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보혈밖에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화평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고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 정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것을 배웠어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가 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겠죠. 이와 같은 것을 보았으니 그대로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작은 무리 속에서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가 평안할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요. 나를 자꾸 긁어요. 내가 주님만의 평안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긁어대는 그 믿지 않는 남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내가 알죠. 그러니 당당하죠. 왜? 내 안에 이미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궁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자비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이 세상 속담도 있습니다. 웃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열 번 괴롭히다가 아홉 번, 여덟 번 줄어들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무엇이냐? 이김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어떻게 해서 들어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그 피 흘림이 내 안에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내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허다한 죄를 다 덮으니 당연히 내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않을 것이고
사단은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고 그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나. 나는 나 하나도 온전히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신 말씀을 사람들은 지상대 위임령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이 말씀을 주시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아이고 내가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줘? 라고 생각하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례받은 신령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끔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서 다른 사람도 그 제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는 건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모르고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분부가 무엇입니까? 평안해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거. 이건 십자가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이 되어질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평강이 내게 오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경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려고 들어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우리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 66권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평강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줄 때는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서 성경을, 신학을 공부해서 또는 많은 책을 읽어서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굳이 전도자가 필요 없고 굳이 설교하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왜? 책을 읽으라 그러면 되니까. 책 너무너무 많아요. 죄론, 구원론, 성령론, 무슨 조직신학에 대한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읽으라고 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할 때 칼빈도, 또 잔 웨슬리도, 찰스 펄전도,
마틴 루터도 정말 그 어떤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그 지식이 절대 구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왜 안 돼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올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되어지는 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듣습니다.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귀로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을 거기다 합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그 다음에 따르는 건 행위예요. 이것은 순종이죠.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거죠.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이 없이 구원의 경험이 없이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권면하겠냐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의 말로 권면한다고 해결이 되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내가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십자가의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면서 주님을 힘입는 거, 이거는 회개와 간구가 거기에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간구와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랜다고 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니까 막 온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막 40분씩 불러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가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지니까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 신령한 노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방언 찬양을 얘기를 해요. 방언 찬양도 신령한 노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송, 이게 신령한 찬양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신령한 노래라고 서로 말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5장의 9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또 말해요. 이 신령한 찬양,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그랬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신령한 찬양인데 이 신령한 찬양을 내가 어떻게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정말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신령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했는데 어떨 때 우리가 진짜 항상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맛보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니까 늘 그 성령에 주시는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 정말 다른 것과 찬양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양 그것도 하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사망과 이 저주와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로 오늘 예수 믿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정말 그 이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원을 맛보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것도 내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매일 삶에 이러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자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나 행함이나 절대로 그 모든 것은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힘입어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힘입어 일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십니까? 모든 순간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은 단 하나의 나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 내 입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는 입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그런 부정적인 말 하시지 마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까. 나는 무지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로 바뀌시는 게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동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행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아보세요. 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냥 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신다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신다면,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주님,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고 행하셨잖아요. 나에게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지혜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인 거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뭔가 희끼티끼한 거 느낀 것도 없어요. 뭔가 갑자기 지혜가 막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했을 때 정말 그때마다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주 예수를 힘입고 행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100%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광을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처하게 되어져요.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믿고 우리의 모든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행하는 자라면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작고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육체를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냥 매일매일이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요.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마치면서도 감사해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함께 하는 게 무엇이냐? 함께 하는 건 매일 매 순간이 승리하는 삶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평강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한 몸이 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냥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게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몸을 세우자 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 갈 때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에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모든 순간에 속입니다. 이런 걸로 속이고 저런 걸로 속이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래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나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겠나. 안 믿는 내 남편 부르신 거 다
당연히 그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때까지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땅과 하늘의 평강, 사람과 하나님의 평강, 사람과 사람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하세요.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내가 산다면 매일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시와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